이번에는 AI 서버 상태에서의 F 성능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AI 서버는 연속 촬영에서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초점을 변경시키는 그런 AF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속 촬영, 그러니까 연사 촬영을 할때 상당히 유용한 모드가 된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AI 서버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초점에서 AF 포인트의 선택이 어느 정도 중요시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영역 확장을 먼저 한번 사용해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스피디한 어떤 촬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컷 같은 경우는 초점이 직거점과 다르게 맞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벽에 맞은 케이스들에서는 비율로 양호했고요. 이 케이스에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6연사의 AF 성능 가지고 있는 오디머크3의 성능에 비해 이 케이스는 좀잘 맞았네요. AF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연속 촬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촬영에서 그래도 좋은 수준의 동축 촬영을 다양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머크3는 AF 쪽에서의 다양한 메뉴가 상당히 큰 특징입니다. 리뷰인 저로서도 지금 처음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만큼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는 AF 메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AF 서버에서 첫 번째 이미지 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설정이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따라 잘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61포인트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AI 서버 상태에서 61포인트로 활성했을 때는 트래킹 모드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트래킹 모드는 이제 처음 AF를 검출하게 된 피사체를 지속적으로 쫓는 방식이 될 텐데요. 일반적인 AI 서버와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피사체를 추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트래킹 모드라고는 하지만 트래킹적인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드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입력이 된, 지금 이 케이스에 보시면 파란색이 잡힌 것 같네요. 이번에는 빨간색을 잡은 것 같고요. 처음 잡힌 피사체의 컬러나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형태인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스포츠 촬영이나 뭐 아이의 공원 같은 데서 뛰어노는 모습 같은 것들을 추적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AF 모드 포인트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적재적소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디머크3의 AF가 상당히 뛰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 오디 시리즈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전된 AF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